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은 면역력과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산본내과 원재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자, 원장님, 자가 면역 질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면역력을 보통은 이제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보조식품도 그렇죠.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이제 면역력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자가 면역 질환은 이런 면역 체계가 균형을 잃고 면역 체계가 깨지면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만약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려면은 뭐 인삼 같은 거를 먹고 몸에 좋은 보양식을 먹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오히려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통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면역력이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왔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이제 적이라고 이제 적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방어해 주는 게 면역력인데 이런 면역력이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 세포, 뭐 정상 관절, 관절 안에 이제 활액막에 대해서 이런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되는 게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이제 면역 체계가 깨지면서 여러 자가 항체들,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자가 항체들이 여러 조직을 공격을 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뭐 사례나 뭐 특징들이 있다면 또 알려주세요. 자가 면역 질환은 사실은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네.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류마티스 질환 중에 또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뭐 루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으로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손이 너무 많이 뻣뻣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아프고 손목이 이유 없이 계속 붓거나 그 외에도 발가락이 통증이 어떤 치료를 해도 잘 사라지지가 않고 발가락 관절이 붓고 아프거나 무릎도 뭐 붓고 아프다든지 어깨 통증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나 여러 가지를 해도 낫지를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류마티스는 혹시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조조강직이라고 해서 아침에 손이 뻣뻣한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몸에서 작은 관절,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목과 같은 작은 관절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이 오랫동안 붓고 아프거나 발가락이 오랫동안 붓고 아픈 경우에 또는 뭐 손목이 오랫동안 붓고 아프고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낫지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료할 때 봐도 뭐 정형외과나 뭐 통증의학과 등 같은 이제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계속 하시다가 잘 낫지 않고 해서
의뢰를 해주셔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자들을 보면 뭐 면역력 높이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강 보조제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법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이제 있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보조 식품이나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되려 자가면역 질환을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류마티스가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각 류마티스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자가면역 질환의 기본적인 치료는 이렇게 과도하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이런 면역 반응을 일단 잠재우는 것이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면역 억제제를 잘 복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특히 이제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는 관절에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평소에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든지 스트레칭을 하거나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너무 단 음식, 너무 기름진 음식은 염증을 오히려 좀 조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건강식단, 야채를 많이 드시고 단 음식을 줄이고 너무 짜게 드시지 말고 그렇게 음식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도 잘 드시고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잘 가려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증상들이 호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면역력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